네, 2023년 6월 21일 목요일 오후 10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현지 시각으로요. 터키의 남동부 리데 주 쉬프틀리크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여기 도서관 관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네, 차 한 잔 대접받고 나왔습니다. 차 한 잔. 한단 대접받고 관장님이 영어를 못해서 영어 잘하는 여기 영어 선생님 불러다가 통역해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재밌는 곳입니다. 네, 그냥 관광객이라고 떠나기 전에 잠깐 아이들 따라서 도서관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관장실 불러들여가지고는 차 한잔 대접해 주시네요. 네, 시골 인심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챙겨주신 차 한 잔 아까 안 마셔보고 싶었는데 차를 이렇게 주셨어요. 예. 안에 밀크티 아니고 네 티인데 설탕 넣었어요. 네, 설탕 넣는데 맛있네요. 달달하니. 쉬프틀리크 뭐 다시 올 일은 없지 싶은데 일라라 계곡 근처에 있고요. 가보고 싶긴 한데 일라라 계곡 가면은 계곡도 있고 그리고 동굴도 있고 지하 도시도 있대요. 택시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택시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근데 두 가지 문제 방향이 괴뢰매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괴뢰매 일라라 계곡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입장료가 이게 이제 여기 일종의 박물관 입장료, 박물관 패스, 뮤지엄 패스로 이게 통용이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일찍 가는 것보다 저는 몰아서 한 번만에 뮤지엄 패스를 한복에 끝을 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네 일단은 시간 타이밍 맞춰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금 가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몰아서 한번 뮤지엄 패스를 한번 끊어서 다녀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쉬프틀리크 이제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시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 그냥 잠깐 쉬어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고 갑니다. 네, 이상요.